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행복하세요? 네, 이런 질문을 들으면 아마,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작은 행복도 우리 뇌는 전체가 그 순간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제가 하루에 몇 번이나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뜨끔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언제 행복하지? 그리고서 멍한 표정을 지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일단은 뭐 로또 맞아야 될것 같아요. 로또. 그다음에 뭐 집을 뭐 새로운 집 이사해야 될것 같고 차를 바꿔야 될것 같고 아니면 뭐 승진을 해야 될것 같고 이러한 큰게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기분을 느낀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나 행복하세요라고 질문을 드리면 잘 이렇게 떠올리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사실 저도 그랬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중간에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뇌가 정말로 단순해서요. 그 행복한 순간, 물론 작은 행복이지만 행복한 순간에는 뇌 전체가 행복해져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하루는 이제 집에 딱 들어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와이프가 막 행복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언제 그랬을까요? 아, 별거 아니고요.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TV 보다가 정말 그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 열창을 하는데 그 노래 한 곡이 너무 감동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막 감동과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쉽게 감동에 빠질 수 있을까? 참 생뚱맞다 생각을 했지만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감동적인 장면을 본다든가 영화 속에서 또는 뭐 굉장히 감동적인 동영상을 본다든가 마음이 뿌듯해지는 영상들을 보다가 갑자기 울컥해지는 경우가 있고 행복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 그런 행복의 순간들이 사실 우리한테 찾아오고 그 순간은 뇌 전체가 사실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을 잊고 지냅니다. 언제 행복하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다들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후배한테도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 후배도 처음에는 내가 언제 행복하지? 이렇게 좀 갸우뚱하다가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만 바로 떠올리더라고요. 후배가 집에 가면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그 집에 이제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5살짜리 남자애가 있는데 그 남자애가 막 뛰어나오면서 아빠 하면서 안긴답니다. 안겨서 얼굴을 막 비빌 때그 아들의 그 살냄새 그리고 아이의 그 포근한 그 살에 그 비비는 느낌 때문에 너무 행복감이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아주 사소하지만 행복들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소한 행복들에서 스스로 행복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다 그러면 잊어버리고 말죠. 실제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복자 있잖아요. 행복에서 복자. 이 복자는 굉장히 한문으로 중요한 의미이고 굉장히 좋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한문으로 보시면 그 볼씨자가 옆에 있고요. 그 옆에 보면 한일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밑에 밧전자가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입 하나를 먹을 정도만 돼도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아주 사소한 우리가 정말 먹는 것,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정말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충분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으로 이제 복자가 쓰여진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사소한 행복 찾기. 사실은 사소한 행복을 잘 찾는 사람과 못 찾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정신의학과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소한 행복을 잘 찾는 분들은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어서 낙관적인 삶이 되고 그리고서 뇌에도 좋은 호르몬들이 잘 나오는데 사소한 행복을 못 느끼는 분들은 뇌가 항상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알코올 중독, 또는 뭐 게임 중독, 뭐 인터넷 중독 이렇게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뇌에서 충족시키는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도파민 같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평상시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사소한 행복을 못 느끼는 분들이 중독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자랄 때도요, 어릴 때부터 사소한 행복을 많이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사소한 행복들을 잘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소한 행복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일단은 뭐 신문이라든가 영상, 뭐 인터넷상의 글을 보다 또는 책을 보다가 이게 좀 마음속에 좀 감동의 물결이 찾아오는 그러한 것들 또는 좀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거나 마음을 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바로 기록을 해나가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트에다 적어놓든가 또는 스마트폰 메모지에다가 좀 적어놓고 나중에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한번 그렇게 찾아보시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자꾸 자기의 그 사소한 행복감들을 끌어올리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길러주신다면 우리 몸과 마음에 행복감이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뇌는 더 훨씬 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실 뭐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드린 건 아니지만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또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또 어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상도 궁금하시면 꼭 보시고요. 자, 이 어시뮬레이션이 바로 우리의 그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행복의 자극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점점 행복으로 더 가까이 갈수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